3. 일제 사격 소리가 잿빛 탈진명과도 같은 거대한 하늘 속으로 질식하듯 빨려 들어갔다. 담장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들도 날아오르지 않았다. 새들은 몇 마디 울음으로 대답했는데 그 소리는 총격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새들은 낯선 소리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방수포 세 개가 눈녹은 물에 반쯤 잠긴 채 놓여 있었다. 얼굴 없는 병사의 시체를 두른 방수포는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라이케의 시체는 가운데에 있었다. 축축한 장화는 제대로 신겨 주었지만 교회에서 운반해 오는 동안에 미끄러져서 지금은 달랑거리며 발에 매달려 있었다. 이제는 누구도 장화를 제대로 신겨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라이케는 땅속으로 더 깊이 핥히며 파고 들어가려는 것처럼 보였다. 병사들이 축축한 흙덩이를 아래로 던져 넣었다. 구덩이를 다 메우고 난 후에도 흙이 많이 남았다. 미케가 밀러를 쳐다보며 물었다. 단단히 밟을까요? 뭐라고? 밟아서 다지자고요, 소희님. 묻은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흙도 다 처리하고 그 위에 돌도 몇 개 놓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늑대 때문에요. 여기까지 오지 않을 테지. 무덤은 충분히 깊어. 게다가 무덤을 파헤칠 필요도 없어. 들판에는 여우와 늑대들이 먹을 게 충분히 있다고 밀러는 생각했다. 멍청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뮤케는 멍하니 밀러를 쳐다보았다. 이놈도 순전히 멍청이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돼 먹지도 않은 놈들이 늘 장교가 되는군. 제대로 된 사람들은 죽고 말이야. 라이케처럼. 밀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남은 흙으로는 둥그렇게 봉분을 만들어 그게 오라. 그런 다음에는 머리맡에 십자가를 세워. 밀러는 중대를 집합시키고는 행군을 지시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는 고참병들이 자신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그랬다. 좌우와 임무만 그레브는 남은 흙을 삽으로 퍼서 봉분을 만들었다. 십자가는 그렇게 오래 서 있지 못할 거야. 땅이 너무 물러. 좌우가 말했다. 그럴 거야. 사흘도 안 갈걸? 너는 라이케하고 친척이라도 되나? 임무만이 물었다. 아가리 닥쳐.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너가 뭘 알아? 징벌부대에 있느라 그를 만나본 적도 없는 주제에 뭘 안다고? 임무만이 웃다가 갑자기 화를 냈다. 징벌부대? 너가 내세울 게 있는 건 그것밖에 없나? 멍청이. 그곳엔 더 좋은 사람들도 있어. 십자가나 세울까? 그레브가 물었다. 임무만이 뒤로 돌아다 보았다. 참 휴가병이시지? 마음께나 급한 모양이야? 자네는 급하지 않단 말인가? 좌우가 물었다. 나한테 휴가 같은 거 없어. 너도 알잖아, 나쁜 새끼. 그래, 휴가만 가면 그대로 탈영할 거니까? 아마 돌아오기는 할 거야. 좌우는 탁 하고 침을 뱉었다. 임무만은 비웃음을 날렸다. 난 기꺼이 귀대할 거야. 그래, 그럴 테지. 하지만 너가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어? 겉으로야 이런저런 말을 하겠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 좌우는 아래쪽이 뾰족하게 다듬어진 십자가의 세로 막대기를 들어올려 바르게 세웠다. 그러고는 삽등으로 몇 번 내리쳤다. 십자가는 깊이 박혔다. 자, 어떨까? 제 사흘도 못 갈 테지? 그가 그레브에게 말했다. 사흘이라도 서 있으면 다행이겠지. 임무만이 대답했다. 좌우어, 자네에게 좋은 걸 가르쳐 주지. 사흘만 지나면 공동묘지의 눈이 녹아버릴 거야. 그러면 거기 있던 돌 십자가를 여기로 가지고 와서 세우는 거야. 그러면 너의 충성스러운 마음도 흡족해질 테지. 러시아 놈의 십자가를? 뭐 어때? 하나님은 국제적이시니까. 아니, 하나님은 벌써 사라지신 게 아니던가? 좌우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뭐라고? 악동 같으니 넌 정말 국제적인 악동이야? 나는 지금 막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거라고. 좌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십자가 이야기는 네가 먼저 꺼냈어. 네가 어제부터 십자가 타령이었단 말이야. 어제라고 어제? 난 그게 러시아 놈인 줄 알았단 말이야. 이 자식 말 돌린 거 좀 보게. 그레브가 삽을 들었다. 그리고 선언했다. 그만 돌아가겠어. 여기 일은 다 된 거지? 그래, 휴가병. 임무만이 대답했다. 꼼꼼쟁이, 여기 일은 끝났어. 그레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자리를 떠는 것은 별일도 아니었다. 그는 언덕길을 내려갔다. 분대는 천장의 구멍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지하 벙크에 대피하고 있었다.
구멍 아래에서 네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고 몇몇 사람은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좌우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지하 창고는 넓이로 보아 당 간부가 사용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약간이나마 방수가 될 정도였다. 슈타인 브레너가 들어왔다. 최신 뉴스를 들었나? 라디오가 고장났어. 멍청이들 제대로 간수했어야지. 그럼 너가 고쳐봐, 예숭이. 이모만이 말했다. 라디오를 제대로 간수하던 놈은 2주 전부터 머리가 없잖아. 어디가 고장인가? 배터리가 없어. 베르닝이 말했다. 배터리가 없다고? 그래. 이모만은 슈타인 브랜을 쳐다보며 희죽희죽 웃었다. 하지만 전선을 니놈 코에 연결하면 제대로 들릴 거야. 너의 머리는 언제나 충전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한번 시험해 보시지. 슈타인 브랜드가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혀 끝이 늘 간질간질한 녀석들이 있지. 언젠가 불에 확 걸려버릴 때까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수수께끼처럼 말하지 말게, 막스. 임무만이 침착하게 대꾸했다. 너는 벌써 여러 차례 나를 고자질했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넌 아주 독한 놈이야. 그게 너야. 하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뛰어난 기계공이고 훌륭한 기관총 사수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너 따위보다 훨씬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는 번번이 헛수고 하는 거고. 그런데 넌 도대체 몇 살이야? 아가리 닥쳐. 20살 정도 안 그래? 아니면 겨우 19? 나이에 비하면 꽤나 경력이 좋군. 유대인이나 국민의 배신자들을 5, 6년씩 뒤쫓아 다니다니. 존경스러워. 내 나이 20 때는 여자 공무니만 따라다니는데 말이야. 말 안 해도 알아. 옳지. 어린하시겠어? 임무만이 대꾸했다. 미케가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무슨 일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미케는 너무 멍청했다. 무슨 일이냐고 내가 묻지 않았나? 아무것도 아니요, 하사님. 그저 잡담하고 있었어. 가장 가까이에 있던 베르닝이 말했다. 미케가 슈타인 브레너 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0분 전까지 최신 뉴스를 들었지. 슈타인 브레너가 몸을 꼿꼿이 세우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브만 귀를 기울였다. 카드 놀이를 하던 자들은 묵묵히 놀이를 계속했다. 좌우는 편지지에서 머리를 들지 않았다. 잠을 자던 자들도 쉬지 않고 코를 골았다. 주목! 미케가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모두 귀먹으리냐? 최신 뉴스야. 모두 귀를 기울여. 이건 공식 보도야. 그렇군. 임무만이 대답했다. 미케가 그를 쳐다보았다. 임무만의 얼굴은 집중하는 듯 했지만 무슨 표정인지는 알 수 없었다. 카드 놀이를 하던 자들은 늘반지 위에 카드를 엎어놓았다. 그들은 카드를 포개어놓지는 않았다. 바로 계속할 수 있도록 1초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좌우는 편지지에서 절반쯤 몸을 일으켰다. 슈타인 브레너가 허리를 쭉 펴며 말했다. 중대 뉴스다. 국민의 뉴스 시간에 공식 발표한 것이다. 미국에서 강력한 파업이 발생했다. 제강업은 마비되고 대부분의 군수 공장은 조업 중지. 항공기 산업에서는 사보타주 발생. 적극적인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정부는 흔들리고 있고 쿠데타가 예상된다. 뮤케가 잠시 숨을 돌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잠들어 있던 자들은 깨어나서 몸을 긁어댔다. 천장의 구멍에서 눈 녹은 물이 아래쪽에 놓인 물통 속으로 방울방울 떨어졌다. 독일의 잠수함이 미국의 해안 전체를 봉쇄했다. 어제 대형 병력 수송선 두 척과 군수품을 실은 화물선 세 척을 격침했다. 이번 주에만 3만 4천 톤이다. 영국은 폐허 속에서 굶주리고 있다. 독일 잠수함은 해상 교육을 모두 차단했고 새로운 비밀 무기도 완성되었다. 그중 하나인 원격 조정 폭격기는 승무원 없이 착륙도 하지 않고 미국을 왕복할 수 있다. 대서양 연안은 거대한 요새로 변했다. 만일 적이 침공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1940년에 그랬던 것처럼 적군을 바닷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 군대원의 절반이 무덤덤하게 복창했다. 카드 놀이를 하던 자들은 다시 카드를 들었다. 눈덩이 하나가 철석 소리를 내면서 물통 속으로 떨어졌다. 좀 더 안전한 참으로 갔어야 해서 슈나이드가 두들대며 말했다. 그는 붉은 턱수염을 짧게 기른 건장한 사내였다. 슈타인 브레너 당원 동지, 러시아에 대한 뉴스도 가져왔나? 이모만이 물었다. 왜 그러나? 우리 가운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예를 들면 우리의 동지 그레버 휴가병 말일세? 슈타인 브레너는 망설였다.
그는 임무만을 믿지 않았지만 당에 대한 충성심이 우선이었다. 그가 설명했다. 전선 단축 작전은 거의 완료되었다. 러시아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기진맥진한 상태이다. 반격을 위해 새로 구축한 거점들이 마련되었고 예비군의 진군도 완료되었다. 적군은 신무기를 보유한 아군의 반격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는 손을 반쯤 들었다가 그대로 내렸다. 그는 하일 히틀러라고 다시 한번 소리치지 않았다. 러시아와 히틀러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다. 러시아와 관련해서 무언가 감동적인 말을 하기는 어려웠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들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슈타인브레는 시험을 재빨리 통과하려는 열성적인 학생처럼 보였다. 물론 이것들이 전부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들은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뉴스 시간에도 그것을 들을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올해 내로 적군을 섬멸한다는 것이다. 약간 기진맥진한 채로 그는 참호에서 나갔다. 다른 참호에 가기 위해서였다. 미케가 그의 뒤를 따랐다. 쓸개 빠진 녀석. 잠을 자던 병사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벌렁 드러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다. 카드 노래가 다시 시작되었다. 섬멸이라. 우린 해마다 두 번씩이나 놈들을 섬멸했지. 슈나이드가 말했다. 임무만이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난 20번이나 섬멸했어. 러시아 놈들은 선천적으로 배신자야. 놈들은 핀란드 전쟁에서는 일부러 훨씬 약한 척했지. 그거야말로 볼셰비키다운 비열한 속임수야. 좌우가 고개를 들었다. 좀 조용히 하면 안 돼?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안단 말이지? 물론 놈들은 몇 년 전에만 해도 우리의 동맹국이었지. 핀란드에 관해선 괴링 원수가 직접 말씀하셨어. 그래도 할 말 있나? 얘들아, 이제 제발 그만해라. 누군가가 벽 쪽에서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오늘 왜 이리 야단들이냐? 주위가 조용해졌다. 널빤지 위로 철석거리는 카드 던지는 소리,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레브는 자기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사형 집행이나 매장을 한 뒤에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앉아있었다. 오후 늦게 부상병들이 무리를 지어 도착했다. 일부는 도착하자마자 후송되었다. 그들은 피투성이 붕대를 감은 채 잿빛 병원으로부터 와서는 반대편의 흐릿한 지평선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병원 같은 것은 결코 발견하지 못한 채 끝없는 잿빛 속 그 어디론가 가라앉을 것만 같았다. 대부분은 말이 없었고 모두들 굶주리고 있었다. 그럴 수도 없고 구급차도 없어서 공경에 처한 나머지 부상병들을 위하여 교회 안에 임시병원이 마련되었다. 폭격으로 파괴된 천장의 틈새는 메워졌고 지칠 대로 지친 군의관 한 명이 간호사 둘을 데리고 와서 수술을 시작했다. 어둡지 않을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 것으로 부상병을 실어날랐다. 수술대 위의 하얀 전등은 황금빛 여명으로 어른거리는 공간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천막처럼 보였다. 한쪽 구석에는 성상 두 개가 남아있는 부분들만 서 있었다. 두 팔을 내민 성모 마리아에게는 손이 없었다. 그리스도에게는 다리가 없어서 마치 두 다리가 잘린 인간을 십자가에 매어 놓은 것 같았다. 부상병들은 그렇게 자주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군의관에게 아직 마취제가 남아있었던 것이다. 주전자와 니켈을 입힌 그릇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다. 절단된 수족들이 중대장 숙소에서 가져온 아연제 욕조를 천천히 채워나갔다.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개는 문 가까이에 서 있었고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돌아왔다. 저 개는 어디서 온 놈일까? 그레브는 의문이 들었다. 그레브는 프레젠부르그와 함께 짜르 시절 성직자가 살았던 저택 근처에 서 있었다. 프레젠부르크는 오들오들 떨면서 몸을 쑥 내밀고 있는 들투성이 개를 유심히 관찰했다. 아마도 숲속에서 기어 나왔을 거야. 숲속에서 뭘 발견했겠어? 먹을 거라고는 없을 텐데. 천만에 먹이는 얼마든지 있어. 숲속뿐만 아니야. 도처에. 그들은 개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개는 언제라도 따라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두 사람은 멈추어 섰다. 개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털은 붉으스레한 잿빛이었고 목은 길고 가늘었다. 이건 동네 똥개가 아닌데 혈통이 좋은 개야. 프레젠부르그가 말했다. 개가 나지막하게 입맛을 다시면서 두 귀를 쫑긋 세웠다. 프레젠부르그도 다시 입맛을 다시면서 개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레브가 물었다. 프레젠부르그가 고개를 가로졌다.
먹이는 바깥에도 얼마든지 있어. 그 때문에 온건 아니야. 여기엔 불빛이 있고 또 인가가 있어서 온것 같다. 여기 인간들이 있잖아. 이놈은 아마도 친구를 찾는 것 같군. 들것 하나가 바깥으로 운반되어 나왔다. 거기에는 수술 중에 죽은 누군가가 누워있었다. 개는 몇 발자국 껑충 뛰며 뒤로 물러났다. 부드러운 용수철에 의해 튕겨지기라도 한 듯이 긴장감도 없이 깡충 뛰었다. 그러고는 멈추어 서서 브레젠브루크를 바라보았다. 브레젠브루크는 계속해서 개에게 말을 건네며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순간 개는 정신을 집중한 채 물러섰다가 다시 멈추어 섰다. 그러고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꼬리를 몇 차례 흔들었다.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그래브가 말했다. 그래, 하지만 정말 착한 개야? 사람 잡아먹는 개일지도. 브레젠부르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야. 왜?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저기 있는 저놈처럼 자신이 선량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이놈처럼 약간의 온기와 빛과 우정을 찾아 헤매는 거야. 브레젠부르크는 얼굴의 한쪽만을 실룩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얼굴의 다른 쪽은 커다란 상처 자국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아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았다. 그래브는 상처를 입은 부분에서 그런 죽은 미소를 볼 때마다 언제나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어쩐지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모든 건 전쟁 탓이야. 브레젠부르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산책용 지팡이로 각반에 들러붙어 눈을 털어냈다. 그렇지 않아, 에른스트. 이 에른스트는 그래브의 이름을 말합니다. 친근한 사람에게는 성이 아니라 이름을 부른다는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에른스트. 우리는 척도라는 걸 상실했어. 사람들은 우리를 10년 동안이나 고립시켜서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는 무시무시하고 비인간적이고 가소로운 오만 속으로 우리를 고립시킨 거야. 그들은 우리가 지배자 민족이며 다른 민족은 모두 노예로서 우리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선언했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배자 민족, 모든 멍청이, 모든 사기꾼,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지배자 민족, 그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네. 언제나 죄 지은 인간들보다는 죄 없는 인간들이 그 업보를 받는 거네. 그래브는 그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프레젠프루그는 그가 이곳 바깥에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단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도시 출신이었고 오래전부터 서로를 잘 알았다.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여기 있는 거야? 마침내 그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여기 있냐고? 집단 수용소에 있거나 아니면 병력 거부자로 총살당하지 않고서 말이지? 그 말이 아니야. 1939년에 너는 징집될 나이가 넘었잖아.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원했어? 그때 내 나이가 많은 셈이었지. 그 사이에 사정은 달라졌지만 이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자들도 끌려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건 문제도 아니고 변명거리가 될 수도 없어.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그때 우리는 전쟁 중인 조국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스스로를 설득했던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가 전쟁을 시작했건 조금도 상관없이 말이야. 하지만 결국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았어. 더 나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싸운다고 말했던 이전의 사람들이 했던 변명과 꼭 같아.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 오직 그것뿐이야. 그는 지팡이로 눈 속을 쿡쿡 찔렀다. 개는 소리도 없이 앞으로 뛰어가더니 교회 뒤로 사라졌다. 우리는 하느님을 시험한 거야. 에런스트 알겠어? 모르겠어. 그래브가 대답했다. 그래브는 그런 것은 알고 싶지도 않았다. 브레젠부르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넌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좀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너무 어려. 이 히스테리에 찬 원숭이 춤과 전쟁 말고는 달리 아는 게 없어. 하지만 나는 이전의 전쟁에도 참전했고, 이건 1차 대전을 말합니다. 그 사이의 시대도 잘 알고 있지.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얼굴의 절반은 미소를 지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굳어 있었다. 미소는 그 절반을 향해 지친 파도처럼 물결쳐 갔지만, 그 너머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나는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어. 머리는 텅 비었지만 목소리는 호소력 있는 그런 테너 말이야. 어쨌거나 우린 전쟁에 졌어. 적어도 그 정도는 알겠지? 모르겠는걸? 책임감 있는 장군이라면 전쟁을 벌써 그만두었을 거야. 우리는 여기서 그저 헛된 전쟁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부질없는 짓이야. 받아들일 만한 항복 조건도 물 건너갔어.
그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지평선을 향해 한쪽 손을 들어 올렸다. 적은 이제 우리와 더 이상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마치 아틸라나 징기스칸처럼 만행을 저질렀어. 우리는 모든 협정과 인간적인 법칙을 짓밟아 버렸어. 우리는. 그건 진위대 때문이야. 그레베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는 잇몸만이나 자우느나 슈타인 브레너를 피하고 싶어서 브레젠부르그를 만났던 것이다. 그와 함께 유스 깊고 평화로운 강변의 도시에 대해 보리수 나무가 있는 거리와 청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제 모든 게 이전보다 악화되었고 요즘은 모든 것이 저주받은 것 같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혼란스러운 후퇴의 와중에 오래 만나지 못했던 브레젠부르그에서는 위안을 받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오랫동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고국으로 돌아가 천천히 생각해 보려 했던 것,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실을 브레젠부르그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던 것이다. 진위대, 브레젠부르그가 경멸조로 말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진위대, 게슈타포, 거짓말쟁이, 사기꾼, 광신자, 살인자, 미치광이. 이런 무리들이 1년이나 더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 때문이야. 오직 그 때문이야. 전쟁은 이미 옛날에 졌거든. 점차 어두워졌다. 불빛이 새지 않도록 교회의 문은 닫혀 있었다. 가려놓은 창문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지하 벙크도 방공호도 은폐물로 차단되어 있었다. 브레젠부르그가 그쪽을 바라보았다. 우린 두더지가 돼서 빌어먹을 우리 영혼까지도 말이야. 정말 멋지게 해낸 거야? 그레브는 위도 주머니에서 새 담배 한 갑을 꺼내 그에게 주려고 했으나 브레젠부르그는 거절했다. 너나 피워. 아니면 넣어두어. 난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레브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대꾸했다. 황개비 피우지. 브레젠부르그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황개비를 뽑았다. 언제 출발해? 나도 몰라. 아직 명령이 안 떨어졌어. 그레브는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가 다시 토해냈다. 담배가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었다. 때로는 친구보다도 좋았다. 담배는 사람을 혼란시키지 않았다. 담배는 말이 없으면서도 착했다. 나도 몰라. 그가 다시 말했다. 요즘에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전에는 모든 게 분명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뒤죽박죽이야. 푹 잠들었다가 나중에 깨어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 빌어먹을 나는 이제야 눈이 떠이는 것 같아. 자랑할 일은 전혀 아니지만. 브레젠부르그는 손등으로 얼굴의 상처를 문질렀다. 괜찮아. 10년 동안 놈들은 우리 귀에다가 북을 마주 쳐대고 선동했어. 그런데 다른 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거야. 마구 떠들지 않으니 조금은 전달되지 않았어. 특히 의문과 양심의 소리 말이야. 자네 폴만 선생을 아나? 역사와 종교를 배웠지. 집으로 돌아가면 한번 찾아보게. 아직 살아계실 거야. 내 안부도 전해주고. 그분이 살아있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 군인도 아닌데 말이야. 아니지. 그렇다면 살아계시겠지. 65 이상은 아닐 거야. 안부나 전해주게. 그래. 이제 가봐야겠어. 잘 지내게. 다시 볼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돌아온다니까. 그리 길지도 않아. 겨우 3주야. 그건 그래. 조심해. 자네도. 브레젠부르그는 눈을 밟으며 터벅터벅 걸어서 파괴된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중대로 돌아갔다. 그레브는 그가 어스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마침내 발길을 돌렸다. 교회 앞에서 그는 어두운 개 그림자를 보았다. 문이 열리고 그 틈으로 아주 가나다란 불빛이 잠시 새어 나왔다. 입구에는 천막이 걸려 있었다. 약간의 불빛이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그 불빛이 왜 그곳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그는 개한테로 다가갔다. 개는 풀썩 뛰며 물러섰다. 그레브는 훼손된 성상 두 개가 교회 바깥의 눈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옆에는 망가진 자전거가 있었다. 그것들은 밖으로 내 던져진 게 분명했다. 안에서는 단한 뼘의 공간도 아쉬우니까. 그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하 참호 쪽으로 걸어갔다. 폐허 뒤로 흐릿한 저녁 노을이 걸려 있었다.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시체들이 놓여 있었다. 녹아가는 눈 속에서 10월의 묻힌 시체 3구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들은 허물허물해져 반쯤은 흙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그 옆에는 오늘 오후 교회에서 죽은 부상병의 시체를 눕혀 놓았다. 시체들은 창백하고 적대적이고 낯설었으며 아직도 생을 체념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4.
모두들 잠에서 깨어났다. 지하 참호가 부르르 떨렸다. 귀가 쩡쩡 울렸다. 사방에서 부스러기와 파편이 쏟아졌다. 마을 뒤편에 고사포가 미친 듯이 사격을 했다. 모두 밖으로 새로운 보충병이 소리를 질렀다. 조용, 불 켜지 마. 밖으로 여기서 나가야 해. 멍청이 어디로 나갈 거야? 조용, 제 얘기를. 너희들 모두 아직도 신병인가? 쾅하는 둥탁한 소리에 지하 참호가 다시 흔들린다. 무언가가 어둠 속으로 허물어졌다. 돌과 쓰레기와 나무 파편이 후두둑 사방으로 흩어졌다. 천장 틈새로 창백한 불빛이 번쩍거리며 지나갔다. 사람들이 묻혔다. 조용해. 벽이 좀 무너졌어. 나가자. 꾸물거리다 묻혀 죽는다. 희미하게 보이는 지하 참호 입구에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리거렸다. 바보 같은 자식. 누군가가 욕설을 퍼부었다. 여기 그대로 앉아. 이곳에선 폭탄 파편을 피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지하 참호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이나 모두 옳았다. 이제 운명에 맡겨야 했다. 깔려 죽을 수도 파편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들은 기다렸다. 배고픔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심조심 숨을 쉬었다. 다음에 떨어질 포탄을 기다렸다. 더 가까이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포탄은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몇 차례 연달아 폭발음이 들렸지만 훨씬 먼 곳이었다. 제기랄. 누군가가 욕설을 퍼부었다. 아군 전투기는 어디로 갔지? 영국 하늘로 갔겠지. 닥쳐. 뮤케가 소리 질렀다. 스탈린그라드겠지? 이무만이 말했다. 닥치라니까? 잠시 대곡포가 사격을 멈춘 사이에 블루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왔어. 아군 비행기야. 슈타인 브레너가 외쳤다. 모두들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다. 귀간포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폭발음이 연달아 세 차례 들려왔다. 마을 바로 뒤쪽이었다. 한 줄기 창백한 빛이 지하 참호를 스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백, 즉 녹색의 빛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 쳤고 뇌성과 붕괴불과 암흑 속에서 땅이 솟구치더니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순간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밖에서 찢어질 듯 비명이 터져나왔고 지하 참호의 벽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래브는 습해질 비를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두 손을 더듬거리 앞으로 나아갔다. 교회에 명중한 것 같았다. 너무도 텅 빈 느낌이어서 자신의 존재가 마치 껍질로만 이루어지고 다른 것은 모두 밖으로 빠져나간 것 같았다. 지하 참호의 입구는 그대로였다. 마비되었다가 다시 떠인 두 눈에 보인 그의 몸은 온통 잿빛이었다. 그는 몸을 움직여 보았다. 다친 데는 없었다. 제기랄 바로 옆이야. 지하 참호가 불쑥 주저앉는 것과 같아. 좌우가 그의 곁에서 말했다. 그들은 살금살금 기어 나왔다. 바깥이 다시 소란스러워졌고 뮤케의 호령 소리가 그 소리와 뒤섞여 들려왔다. 날아든 돌에 이마를 맞았는지 깜빡거리는 불빛 아래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빨리빨리 모두들 화내. 누가 없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도 멍청한 질문이었다. 그레모와 좌우원은 파편과 돌덩이를 들어올렸다. 작업은 더디었다. 쇠기둥과 커다란 물덩어리가 앞을 가로막고 거의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보이는 건 오로지 희미한 하늘과 폭발로 인한 화염뿐이었다. 그레브는 모르타르 파편을 헤치고 무너진 지하 참호의 벽을 따라 기어갔다. 코앞으로 쓰레기 더미를 스쳐 지나가면서 두 손으로 주위를 더듬었다. 그는 소음 사이로 외침이나 신음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기울였다. 폐허 속에 왠지 인간의 수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쨌거나 운에 맡기고 찾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더 나았다. 파묻힌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갑자기 움직이는 손이 눈에 띄었다. 여기 누가 있다? 그레브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바닥을 파헤치며 머리를 더듬어 찾았고 머리가 잡히지 않자 손을 잡아당겼다. 어디 있는 거야? 말해봐. 여기. 생매장된 사내가 사기기 중지되기 직전에 거의 귓가에 대다시피 하고 속삭였다. 잡아당기지 마. 눌려있어. 손이 다시 움직였다. 그레브가 모르타르를 파헤치자 얼굴이 보였다. 그는 손으로 입술을 더듬어 보았다. 여기다. 누구 좀 와줘. 그가 소리쳤다. 자리가 비좁아서 겨우 몇 사람만 파내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레브는 슈타인 브레너의 목소리를 들었다. 저리 가. 얼굴 밝지 마. 여기서부터 파내자. 그레브가 옆으로 비꼈다.
다른 사람들은 암흑 속에서 서둘러 작업을 계속했다. 이거 누구지? 좌우가 물었다. 모르겠어. 그래버가 아래로 머리를 숙였다. 누구나 파묻힌 산에는 뭐라고 말을 했으나 그래버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작업을 계속했다. 그들은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거나 들이대고 있었다. 아직 살았나? 슈타인 브레너가 물었다. 그래버가 얼굴을 쓰다듬었지만 일부러 반응이 없었다. 모르겠어. 몇 분 전에는 살아있었는데? 그가 말했다. 소음이 다시 들려왔다. 그래버는 묻혀있는 사내의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였다. 곧 꺼내줄게. 내 말이 들려? 그는 미시하나마 볼에 숨결을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슈타인 브레너와 자우너, 슈나이드는 거의 뒤에서 허걱거리며 숨을 내쉬었다. 아무 반응도 없어. 더 이상은 불가능해. 자우가 야슨삽을 불쑥 앞으로 내밀자 철커덩 하는 소리가 났다. 여기 쇠기둥이 있어. 돌도 너무 크고 불과 연장이 있어야겠어? 불은 안 돼. 불을 켜면 그대로 끝이야. 미키가 소리를 질렀다. 공습 중에 불을 켜면 자살 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멍청이 슈나이드가 욕설을 뱉었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래. 그래브는 벽에 기대 쪼그리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요란한 소리가 하늘에서 지하 참호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울부짖는 죽음의 소리만 들려왔다. 유별난 것도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종종 예상하긴 했지만 이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미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쓰레기와 먼지는 치웠다. 그래버는 다시 한번 입술을 더듬었고 이어서 이를 만져보았다. 살짝 손가락이 물리는 느낌이 들더니 차츰 더 쎄어지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버렸다. 아직 살아있어? 그가 말했다. 연장을 찾으러 두 사람이 갔다고 말해줘. 그래버는 다시 입술을 더듬었지만 더 이상 반응이 없었다. 그래버는 파편 더미 속을 더듬어 손을 찾아내고는 꼭 쥐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렇게 앉아서 공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은 연장을 가지고 와서 파묻힌 시내를 파냈다. 라메르스였다. 안경을 낀 빼빼 마른 병사였다. 1미터쯤 떨어진 바닥에서 안경도 발견되었는데 깨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하지만 라메르스는 죽었다. 그래버는 슈나이드와 함께 보초를 섰다. 안개는 자욱했고 화약 냄새가 풍겼다. 교회의 한쪽은 무너져 있었다. 중대장 숙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버는 라에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건물 뒤 어스름한 곳에서 훌쭉한 모습의 라에가 보였다. 그는 교회에서 정리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부상병 중 일부는 매장되었고 나머지는 밖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땅에 깔아놓은 모포나 천막 위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버는 새로 생긴 폭탄 구덩이들을 지나갔다. 구덩이들은 냄새를 풍겼고 눈 속에서 밑바닥도 없는 듯 검게 보였다. 안개가 구덩이 속까지 기어들어갔다. 무덤이 있는 언덕 가까이에는 보다 작은 구덩이가 하나 있었다. 저거 무덤으로 사용할 수 있겠어. 저기는 가득 찰 만큼 시체가 충분해. 슈나이드가 말했다. 그래버가 고개를 가로주었다. 저걸 메울 흙은 어디서 가져오고? 구덩이 가장자리를 파내면 돼. 소용없어. 그래봤자 지면보다 무덤이 더 낮을 거야. 무덤을 새로 파는 게 더 간단해. 슈나이드가 그의 붉은 수염을 문질렀다. 무덤은 늘 지면보다 높아야 하는 거야? 아니겠지. 관습일 거야. 그들은 앞으로 걸어갔다. 그래버는 라이케의 무덤에 십자가가 없는 걸 발견했다. 폭발 때문에 간밤에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슈나이드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너희 휴가는 글렀군?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귀를 기울였다. 전선이 갑자기 활기를 띄었다. 낙하산 조명탄과 로켓탄이 지평선 위에 걸려 있었다. 포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지뢰가 쿵쿵하고 터지는 소리도 계속 들려왔다. 집중포격이야. 슈나이드가 말했다. 이건 우리가 다시 전선으로 배치된다는 거지. 휴가는 끝이야. 그럼. 그들은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다. 슈나이드의 말 그대로였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로 보아 국지전이 아닌 것 같았다. 불안정한 전선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격렬한 사전 포석이었다. 내일 아침에 총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날씨는 밤새 안개가 끼어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러시아군은 우리 중대병사가
42명이나 전사했던 2주 전처럼 안개 뒤에서 돌진해 올 것이다. 휴가는 날아가 버렸다. 그래버는 안 그래도 휴가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편지를 쓰지 않았던 것이다. 입대 후 단 두 번 휴가를 나왔는데 그 두 번째 휴가도 오래전 일이다. 가물가물할 뿐이었다. 거의 2년 전 일이었다. 20년과도 같은 인연이었다. 하지만 모든 건 그대로였다. 속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다만 허무할 뿐이었다. 어느 쪽으로 돌 텐가? 그가 쉬운 아이들에게 물었다. 어디든 오른쪽으로 가볼까? 좋아. 그럼 난 왼쪽으로. 다시 안개가 끼었고 어느새 점점 더 짙어졌다. 걸쭉한 우유숲의 한가운데를 걷는 것 같았다. 수프는 목까지 차올라 찰랑거리며 차가운 요리를 제공했다. 슈나이드의 머리는 그 수프 위에서 헤엄쳐가고 있었다. 그래브는 마을 주위로 커다란 원을 그리며 오른쪽으로 돌았다. 마을은 안개 속에서 이따금 가라앉았다 다시 떠올랐다. 그는 우유빛 가장자리에서 일고 있는 전선의 알록달록한 불꽃을 바라보았다. 폭익은 점점 더 거세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총성이 몇 발 들렸다. 슈나이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경 과민으로 그랬을 것 같았다. 그때 다시 총성이 몇 발 들렸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구스리고 수그리고 안개 속에 몸을 숨긴 채 총을 겨누었다. 다시 부르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 있는 거야? 여기다. 그는 잠시 안개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안전을 위해 재빨리 옆으로 비껴섰다.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다. 이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안개가 자욱하고 또 밤중이라 좀 채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때 슈타인 브레너의 모습이 나타났다. 개자식들, 놈들이 슈나이드를 잡았어. 머리를 쐈어. 게릴라들이었다. 안개 속에 침투해 있던 것이다. 슈나이드의 붉은 수염이 좋은 표적이 된 것 같았다. 놈들은 중대원들이 모두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발굴 작업으로 예상이 어긋났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슈나이드를 사살했다. 한 패거리가 왔다 갔어. 하지만 이 빌어먹을 수프 때문에 추적할 수는 없어. 슈타인 브레네의 얼굴은 안개에 젖어 축축했고 눈에는 불꽃이 튀었다. 2인 1조로 다시 순찰한다. 라의 명령이야.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그가 말했다. 알았다. 그들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간격을 유지했다. 슈타인 브레네는 안개 속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그는 유능한 병사였다. 한놈 잡고 싶어. 한놈 낚아야 해. 그가 속삭였다. 여기 안개 속에서 멋지게 해치울 수 있어. 찍소리도 못하게 입을 흥겁으로 틀어막고 팔과 다리를 묶은 다음 이를 버리는 거야. 누나를 찢지 않고 통째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걸 너는 잘 모를 테지. 그는 무언가를 천천히 으스러뜨리는 듯한 손놀림을 보여주었다.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브가 말했다. 그는 슈나이드를 생각했다. 만일 그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돌았더라면 놈들은 나를 잡았겠지? 하지만 안도감 같은 것은 들지 않았다. 그와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병사들은 그저 우연히 살아남았다. 그들은 다른 조와 교대할 때까지 수색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전선에서 사격 소리가 들려왔다. 기관총이 재봉철처럼 타타타타 소리를 냈다. 공격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시작이군. 슈타인 브레너가 외쳤다. 최전선에 있었더라면 이런 공격에는 보충병력이 많이 필요해. 며칠 만에 화사관이 된다니까. 아니면 탱크에 깔려 빈대떡이 되겠지? 이런 멍청이 그따위 생각을 하다니. 그랬다간 출세는 말장꽝이야. 최전선이라고 모두 다 죽는 건 아니야. 물론 아니지. 그렇다면 전쟁이란 게 있을 수도 없을 테니까. 그들은 지하 참으로 다시 기어들어갔다. 슈타인 브레너는 모포를 펼쳐 잠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 누웠다. 그레머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이 20살 산에 혼자서 고참병 10여 명이 해칭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가. 전투에서가 아니라 후방의 집단 수용소에서.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일을 여러 차례 자랑하기까지 했다. 그레브는 몸을 눕히고 자리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전선에서 들려오는 굉음에 귀를 기울였다. 슈타인 브레너는 일찍 잠이 들었다. 날이 밝았다. 잿빛이고 축축했다. 전선이 요동쳤다. 탱크가 출동했다. 남쪽 전선은 이미 뒤로 밀렸다. 비행기는 굉음을 내며 날았고 수송대는 평원을 달려갔다. 부상병들이 후송되었다. 중대는 투입 명령을
기다렸다. 그래브는 10시에 라의 호출을 받았다. 중대장이 새로 옮긴 숙소는 아직 남아있던 석조 가옥의 또 다른 구석이었다. 그리고 숙소 옆이 사무실이었다. 라의 사무실은 평지에 있었다. 다리가 세 개인 의자, 담요 몇 장 위에 얹혀있는 부서진 난로, 야전 침대, 그리고 탁자 하나가 가구의 전부였다. 깨진 창문으로 포탄 구덩이가 보였다. 유리창에는 마분지가 발려있었다. 실내는 차가웠다. 탁자 위에는 커피와 알코올 램프가 있었다. 자네 휴가 통지서가 왔어, 라이가 말했다. 그러고는 손잡이가 없는 알록달록한 잔에다 커피를 띄웠다. 흑인한 거야? 어때, 놀랐지? 예, 중대장님. 나도 그래. 휴가증은 책상 위에 있어. 즉시 가져와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자동차 편도 있는지 알아보게. 사실 나는 모든 휴가가 금지되기를 늘 바라고 있네. 자네가 가버리고 나면 자네는 여기 없는 거니까 말이야. 알겠어? 예, 중대장님. 라이는 무엇인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더니 탁자 옆을 돌아와 그래버에게 악수를 청했다. 잘 다녀오게. 제발 빨리 출발하도록 준비하게. 자네는 휴가가 오래 연기되었어. 갈 자격이 충분해. 라이는 몸을 돌려 창 쪽으로 갔다. 창은 거의 카에 비해 너무 낮았다. 그는 바깥을 보기 위해 몸을 숙여야 했다. 그래브는 되돌아 나왔고 숙소를 빙 둘러 사무실로 갔다. 창문 옆을 지나다 안을 보니 라의 훈장들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보이지 않았다. 서기병은 스탬프가 찍히고 서명이 된 정서를 넘겨주었다. 횡재했군. 결혼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기혼자는 아니야. 하지만 넌 2년 만에 가는 휴가야. 어쨌든 재수야. 행정병이 다시 말했다. 이렇게 전투가 심한데. 내가 선택한 건 아니야. 그래브는 지하참으로 들어갔다. 그는 휴가를 가리라고는 생각조차 않았기 때문에 소지품을 꾸려놓지 않았다. 사실 소지품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신속하게 채비를 마쳤다. 에나멜 칠을 한 러시아제 성상이 하나 있었다. 어디선가 발견하고 어머니께 드리려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다. 인기척에서 올려다 보니 휘르 시루한트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종이 쪽지를 들고 서 있었다. 뭐야? 그래머는 그렇게 물으면서 생각했다. 휴가 취소.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붙잡는구나. 히로 쉬런트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하 참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출발해? 그가 마지막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여기 주소가 있으니 가족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주지 않겠어? 왜? 너가 직접 편지를 쓸 수도 있잖아. 물론 쓰고 말고. 히로 쉬런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늘. 하지만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아. 어머니는 나를 안 믿어. 어머니는. 그는 말을 멈추고 그랩에게 쪽지를 건네주었다. 여기에 주소가 있어. 중대원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하면 믿을 거야. 알겠지? 어머니는 내가 지원할 거라고 믿지 않거든. 그래, 알겠어. 그는 쪽지를 받아 급료부 속에 넣었다. 히로시로한테는 담배 한 갑을 꺼냈다. 이거 여행 가면서 피워? 왜? 나는 담배 안 피워. 그래브가 그를 올려다 보았다. 사람이었다. 히로 시란트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브는 담배를 받아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히로 시란트가 전선을 가리켰다. 우리가 푹 쉬고 있다는 말만 전해줘. 그래, 그것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좋아, 고마워. 히로 시란트는 재빨리 사라졌다. 고마워? 무엇 때문에 고맙다는 거야? 그래브가 생각했다. 그는 고급차의 빈 좌석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부상병을 가득 태운 구급차가 눈 구덩이에 빠졌고 조수석에 있던 병사가 좌석에서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팔이 부러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래브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차는 말뚝 울타리와 집단으로 표시를 해놓은 도로를 따라 달렸다. 그리고 우회하면서 다시 마을 옆을 지나갔다. 그래브는 교회 앞 마을 공터에 중대가 정렬해 있는 것을 보았다. 저기 있는 병사들은 전방으로 가야 해. 투입되는 거야. 제대로 걸려든 거지. 큰일이야. 러시아군은 그 많은 대포를 어디서 몰고 온 거지? 운전병이 말했다. 그러게. 그들은 탱크도 충분해. 도대체 어디서 말이야? 미국 아니면 시베리아겠지. 그곳에 공장이 무더기로 있다더군. 운전병은 구덩이에 빠져 꼼짝도 못하고 있는 화물차를 피해갔다. 러시아는 너무 넓어.
내 말하지만 너무 넓어. 여기만 오면 길을 잃는 거야. 그래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헝겊으로 장화를 닦았다. 그 순간 그래버는 자신이 탈주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중대원은 모두 마을 공터에 있는데 그 혼자만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들은 전선으로 출동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휴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라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누군가가 쫓아와서 나를 도로 데려갈까? 걱정하는 터에 말이야. 몇 킬로미터가량 달리자 부상병을 실은 차가 미끄러져 눈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차를 세우고 차 안에 있던 것을 살펴보았다. 두 사람이 죽어 있었다. 그들은 시체를 내리고 대신 다른 차에 있던 부상병 셋을 태웠다. 그래브도 협조해서 그들을 태웠다. 두 사람은 다리가 절단되었고 세 번째 사람은 얼굴에 총상을 입어서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욕설을 퍼붓거나 비명을 질러댔다. 그들도 들것에 실린 환자들이었지만 자리가 없었다. 그들 모두 부상병의 공포를 느낀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순간에 전쟁의 희생자로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무슨 일이 있었나? 운전병이 내내 처박혀 있었던 운전수에게 물었다. 차축이 끊어졌어. 차축 절단이라고? 눈 속에서? 콧구멍을 후벼다가 손가락을 부러뜨린 사람이 이야기도 못 들었어? 정말 못 들은 거야? 이 풋내기야. 좋아. 어쨌든 너는 그래도 운이 좋아. 제대로 된 겨울이 아니어서 말이야. 그랬다면 모두 얼어 죽었을 테지. 그들은 계속 달렸다. 운전병이 등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두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어가 망가진 거야. 차는 아주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었고, 들것에 누워있는 부상병들은 모두 꽁꽁 얼어버렸어.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 겨우 도착해서 보니 여섯 사람이 살아있었어. 물론 손도 발도 코도 꽁꽁 은 채로 말이야. 러시아에서 부상을 입는다는 것, 그것도 겨울에 부상을 입는다는 건 장난이 아니야. 그는 입담배를 꺼내서 씹었다. 그럴 수 있는 부상병들은 그러지. 밤중에 그 추위에 말이야. 그들은 우리 차를 덮치려 했어. 문과 발판에 벌떼처럼 마구 매달렸어. 발길로 차버릴 수밖에 없었지. 그래버는 근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눈보라 뒤로 사라졌다. 보이는 건먼 하늘과 벌판뿐이었다. 차는 서쪽으로 달렸다. 한낮이었다. 태양은 잿빛 뒤로 흐릿하게 보였고 눈은 희미하게 반짝거렸다. 그때 갑자기 가슴 속에 뜨거운 그 무엇이 솟구쳐 올랐다. 비로소 탈출했다는 느낌, 죽음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바퀴에 눌려 사라져버리는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미터 1미터 멀어질수록 1미터 1미터의 안전이 확보되었다. 서쪽으로, 고향으로, 구원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불가사의한 삶을 향하여 그는 달려갔다. 운전병이 기어를 바꾸느라 그의 옆구리를 콕 찔렀다. 그래브는 움찔했다. 그는 주머니를 더듬어 담배 한 갑을 꺼집어냈다. 히로시로한테가 준 것이었다. 이거 받아. 고마워. 운전병이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꾸했다. 나는 안 피워. 그냥 씹거든.